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드라마 신의 선물 14일이 미국에서 전격 리메이크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의 선물 아주 재밌는 드라마였죠.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신의 선물이 미국판으로 다시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뭐 영화도 많이 리메이크가 됐지만 이제 드라마도 미국에서부터 아주 좋은 그런 반응들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의 선물 제작사 측에 따르면 미국 세계 최고의 에이전시인 CAA로부터 미국판 리메이크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 미국 측으로부터 신의 선물 리메이크를 두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그 작가인 최란 작가로부터 그 동의서를 요청함으로써 거의 그 협상이 타결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란 작가가 지금 그 판권 갖고 있기 때문에 최란 작가의 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란 작가는 그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이 신의 선물 드라마에서는 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프로듀서로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규 편성으로 방송이 되는 건가요? 바로 정규 편성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본 후에 그리고 반응이 좋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정규 편성이 되는 셈인데요. 신의 선물은 지난해 3월 방송이 됐는데 아주 웰메이드 작품으로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정규 편성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는 아주 애틋한 그 모성애를 다룬 드라마라고도 하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 편성은 그 일반적으로 미국 프로그램들이 많이 거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 CAA가 워낙 큰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아주 인지도 높은 배우들도 많아서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출연할 경우에 정규 편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추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최란 작가의 차기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신의 선물이 벌써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차기작은 과연 무엇이 될까? 네티즌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세이버라는 작품을 현재 집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5년 이상 준비한 작품으로 이미 대본 집필을 절반 이상 마쳤기 때문에 뭐 5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아주 탄탄한 스토리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마를 잃은 아이가 17년 만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구조대가 되어서 이 범인을 추적한다는 이런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연 작가 아주 그 작품을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작가가 5년을 준비한 드라마는 과연 어떤 드라마일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울러서 미국에서 리메이크되는 신의 선물 역시 좋은 반응을 얻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는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한류 시장을 넓히며 제작사와 또 방송사의 수익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미래에 응원하겠습니다.